지금부터 2021년 제7회 SH 청년 건축가 워크샵 공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모전 진행을 맡은 SH 도시연구원의 정윤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다소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진행되는 SH 청년 건축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SH 청년 건축가는 7번째 맞이하게 되었고요. SH 청년 건축가의 주제는 비주거의 주거 전환을 통한 공간복지 모델 실현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공모전 키워드는 비주거의 주거 전환과 공간복지입니다. 작년에도 건축자산과 공간복지의 콜라보로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그때 SH가 추구하는 공간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도 비주거의 주거 전환에 대한 개념 설명을 드리고 간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 진행 순서로는 SH 도시연구원의 원장님 인사 말씀과 발제자 세 분의 발표를 진행하며 마지막에 공모전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에 앞서 SH 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도시연구원 원장 천현숙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간복지 실현과 청년건축가 양성을 도모하고자 SH 청년건축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7번째 공모전이 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매년 시의성 있는 이슈를 정해서 공간복지 개념과 접목시켜 SH 공사와 청년건축가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년건축가 공모전은 청년들이 도시와 주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SH 공사 입장에서도 청년의 시각에서 도시화 주거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로 설계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 구조와 수요의 변화로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18년부터 도심 비주거 공간을 주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은 주택 공급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공급해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새로운 주택 공급과 공간복지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이용되고 있는 비주거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복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청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도 주택의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거 공간과 공간복지 시설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로는 SH 도시연구원의 김기중 책임연구원이 서울시 저이용 비주거 공간 현황과 유형 구분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H 도시연구원 김기중입니다. 네, SH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 발제를 맡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SH 도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 SH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 주제가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인데요.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주제는 서울시 저이용 비주거 공간 현황과 유형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이용 비주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연구고요. 주거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주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측면에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그 도시 재생 측면에서 한번 다가가 보았는데요. 네,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그 쇠퇴한 도시를, 도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전략을 보면 오른쪽과 같이 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그 주거공간이 아니라 상업, 업무, 공공공간 등 비주거 공간을 도시 재생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상업 업무용 공간은 중심 상업 지구 CBD에 몰려 있었습니다. 뭐 서울로 따지면 종로라든지 그 강남이라든지 영등포 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신규 개발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기술 사회적 변화, 즉 원격 근무, 유형 근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근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간의 수요가 변화한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 니즈의 변화인데요. 도심 쪽으로 어떠한 쇼핑을 간다라기보다 온라인 쇼핑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특색 있는 상권을 찾아가는 그런 소비자 니즈가 발생한다라는 점이 상업 업무용 공간의 수요를 변화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는 공실 문제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있다 보니까 해당 그 상업 업무 시설이 비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근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이 공실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가 있는 비주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그 문제가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그 비주거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는 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로 많이 다가섰습니다. 즉, 그 업무용 빌딩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실인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한다라든지 아니면 준주택과 더불어 오피스 그리고 상가 부분까지도 주거로 전환한다라는 정책들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존 정책의 한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문제지요. 비주거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주택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주택으로 접근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용되고 있는 비주거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주택으로만의 전환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먹자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전환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도시 맥락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용 공간은 공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침체로 인한 해당 공간이 저용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저용 비주거 공간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비주거 공간 활용 정책 현황과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거 공간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소형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사업 업무 공간 같은 경우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가속화로 인해서 어떠한 사무 업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업 공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문제 침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가장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 개선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공급 그리고 지역산업지원시설에 대한 공급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스타트업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지원 공간 조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존 그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 준주택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 5월 같은 경우 오피스와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민간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 비주거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그 전자상가가 용산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쇠퇴한 그러한 상권인데요.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도심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서 1990년대에 이제 좀 철거 예정이 되었다가
2014년, 16년에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활성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기술창업 공간 그리고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 창업허브와 그리고 공공임대상가 오피스 공급에 대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그 사례는 서울 창업허브인데요. 옛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천 박스케어 사례입니다. 신천 박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건물을 활용한 사례가 아니라 공공공지, 도로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공상가로 임대를 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천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금천 같은 경우는 이제 봉제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봉제 장인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봉제 장인 제품 전시 판매 그리고 침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상업 업무 시설을 상업용으로 아니면 어떠한 상업 지원 시설로 활용한 사례라고 하면은 그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는 비주거 공간을 주거로 전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자몽 쉐어하우스이고요. 자몽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근린 생활 시설을 여성 전용 사회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쉐어원 약삼 같은 경우는 공실 빌딩을 이용한 그 주거 전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베네키아 호텔은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주거로 전환이 되었지만 해당 호텔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문제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사례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원 그 매입형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LH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앞선 사례는 건물 단위에서 전환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건물 단위에서의 상업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상업 지원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요. 단순히 건물 단위에서의 어떠한 활용 방안이 아니라 도시 맥락을 고려해서 비주거 공간 활용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수요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쇠퇴 방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외 도심 지의 저유 비주거 공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도시 재생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저유용 비주거 공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특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유용 되고 있는 비주거 공간의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당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은 어떠한지, 그 특성에 따라서 활용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분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로 공간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고요. 처음으로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데이터는 비주거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주거 공간이라고 하면 주거 외의 공간이지만 현재 연구에서는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업무용 공간으로 한정을 하였고요.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한 60만 개의 개별 점포가 있습니다. 그 해당 그 시설들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주거 공간 중에서 저이용된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 정의에 대한 방법은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이용 비주거 공간에 대한 데이터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업용 공실 데이터. 하지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떠한 상업 건물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 저이용되고 있는 비주거 공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저이용과 관련된 데이터는 국토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빈집 데이터입니다. 이 국토부에서의 이 데이터는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빈집을 좀 추정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방법을 착안해가지고 이 연구에서는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비주거 저이용 공간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업무용 전기 소비 현황을 보면은 2013년부터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해당 공간이 저이용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저이용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는 두 가지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2017년, 2018년의 전기에너지 감소율과
2018년, 2019년에 에너지, 전기에너지 소비량 감소율을 보았을 때 10% 감소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더라고요. 즉, 10%의 이내의 변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를 벗어나서 더 많은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 해당 공간은 저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2년 동안 전기에너지 소비량이 10% 연속으로 감소한 공간을 대상으로 저용 비주거 공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구축된 자료와 그 실제 현황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로드뷰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았는데요. 중구 종로구 일대의 그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4개의 필지를 한번 선택해 보았고 해당 지역의 뭐 로드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공실이거나 미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서 그 구축한 데이터는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데이터의 경우는 비주거 공간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총 9개에 대한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토지 추정 가격, 그리고 건물적인 요인은 건물 면적, 노후도, 용도를 구축하였고요. 그 입지적 요인은 종사자 밀도, 상권 변화, 보육시설 밀도,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용 비주거 공간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를 결합하여 최종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최종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측값이 존재하거나 그리고 과소필지, 그리고 너무나 작은 공간을 다루고 있는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총 17,000개의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먼저 기초 현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구나 마포구 일대에 저희용 비주거 공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용 비주거 공간 유형화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유형화를 하기 위한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고요. 군집 분석 결과에서는 그 해당 저희용 비주거 공간이 7개로 나눠짐을 확인하였습니다. 7개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총 7개의 군집 중에 1번 군집 같은 경우는 3.6%로 매우 소수에 할당이 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군집 같은 경우 14%에서 17% 비율로 균등하게 유형화됐다고 확인이 되었고요. 각 군집별 특성은 다음부터 이제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1번 같은 경우는 정체상권에 위치하고 규모가 크며 사무 업무 공간으로 저용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분포로 보면 그 중구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체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상업용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구 일대의 공간을 확대해서 보았을 때 해당 공간들은 좀 대규모 필지인 특성이 있었고 대부분 1차 역세권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추정 가격이 높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나 청년주택 공급 측면에서 매우 입지적으로 우수하긴 한데 규모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좀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상가라도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해당 공간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집의 특성으로는 정체상권에 위치하고 소규모 기타 비주거 저희용 공간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로 및 중구 그리고 동작구 일대에서 밀도가 높습니다. 그 대규모 고용중심지 인근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중구 일대 그 필지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제조산업, 봉제산업이 쇠퇴한 을지로나 종로 5, 6가 근처에서 많은 공간들이 저이용되고 있었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노량진 일대의 그 고시촌에서 저이용되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해당 군집 같은 경우는 토지 추정 가격이 저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은 그 도심산업, 뭐 기금속이라든지 패션, 그리고 공시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군집의 특성으로는 활성상권 소규모 소매점 저이용 공간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고루 분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나 해당 군집 같은 경우는 활성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음식점이 많거나 어떠한 상업시설이 많은 곳에서 주거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만을 주거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가령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 공공임대상가나 주민 편의시설 정도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군집 같은 경우는 활성상권 중규모 음식점 저이용 공간입니다. 해당 공간의 분포를 보면 그 서울의 흔히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과 유사합니다. 홍대라든지 압구정 신사 가로수길 이태원에서의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해당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이나믹 활성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건 좀 부적합해 보이고요.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으로 토지 가격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임대공간 공유주방 정도로 활용되면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축소상권에 위치하며 규모가 작은 기타 비주거 저이용 공간입니다. 축소상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규모가 작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주거전환 사업이 매우 적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군집 같은 경우는 활성상권에 위치한 중규모 사무 업무 그리고 기타 저이용 비주거 공간입니다. 해당 공간은 마포구하고 강남구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요. 활성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중규모에 좀 규모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매입을 통한 주거 전환 사업도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공간 같은 경우는 입지 특성을 좀 활용을 해서 공유 오피스 정도가 적절한 활용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이용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전역의 저이용 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유형별 활용 방안을 주거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저이용 비주거 공간에 대한 데이터 구축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해당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저이용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상권 활성화나 도시 재생 지표와도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연구 결과로는 도심 및 주요 상권에서 사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소매점이나 음식점 공간도 저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도심의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자영업 공간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제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과로는 저이용 비주거 공간이 상권, 건물 규모, 그리고 토지 가격, 용도, 입지 등에 따라 일곱 가지 유형으로 유형화되었고요. 그 유형별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단순히 주거 전환 대상이 아니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활용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점이 주요 연구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저이용 공간을 정의함에 있어 다소 자의적인 어떠한 정의가 반영되었다라는 점이 좀 한계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비주거 공간 중에서도 숙박시설이나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현 연구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연구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사이건축의 박인영 건축사님께서 안한생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주거 공간의 주거 전환을 통한 주거 공간 복지 실현 사례 발표를 맡은 건축사 사무소 SAAI의 박인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저희 사무실 소개 잠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호텔 리모델링 사업의
원래 있었던 정책, LH의 비주택 용도 변경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두 개의 프로젝트, 아남생활과 아지스테이 영등포 이 두 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사 사무소 SAAI는 어쩌다 가게라는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뭐 어쩌다 집도 설계, 운영하고 있고, 어쩌다 산책 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LH, SH 이런 데서 나오는 사회주택 관련한 프로젝트들도 다수 설계하고 또 뭐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일부는 운영 중에 있고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작년에 진행됐던 그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주거로 쓰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는 LH에서 발주한 건데요. 기본적인 틀은 민간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한 비주택 용도 변경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단은 민간 매입 약정 방식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LH가 민간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면 심사를 하고 매입하기로 약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입하기로 한 약정을 받아서 그걸 공특법 적용한 주택으로 민간은 개발을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LH는 또 그걸 심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요. 약정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매입한 거를 응모했던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가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텔들은 이런 방식으로 호텔주와 컨소시엄으로 사회적 기업이 개발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운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뭐 절차 단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LH가 개발하면 공특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민간이 하면 공특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규 적용 사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LH 사업이라는 것이고, 실제 시행은 민간이 하는데 LH가 약정서를 써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이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환하는 거에 관해서 법을 적용할 때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지금 작년에 제가 했던 건 공특법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남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남생활은 원래 리첸 카운티 호텔이라는 호텔을 기숙사로 변경하는 사업이었고요. 지상층에 122세대의 원룸형 주택이 있고, 그리고 1층에 근생으로 되어 있는 창작카페 이런 근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관사가 아이부키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 아이부키라는 회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층 평면을 보면, 이건 뭐 호텔 평면하고 뭐 같아서, 이런 각실로 원룸처럼 되어 있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이걸 변경 후 이렇게 변경된 건데요. 결국엔 가구를 좀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기준층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겉으로 보이는 건 이 정도 바뀌는 거고, 나머지들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바뀌는 건, 기준층은 이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들이 위주였고, 저층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복층형과 단층형이 있는데, 기숙사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단층형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도 좀 다 바꾸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 있고, 복층형은 원래 층고가 높아서 화장실 윗부분을 복층 침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층부 1층 부분인데요. 이건 변경 전이고, 변경 전에서 호텔은 호텔 로비하고 그 다음에 근생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여기 근생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 근생도 입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식으로 운영하도록 공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모가 당선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1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요 부분, 기존 이건 변경 전이고, 변경 후에 요 부분에 입구 부분에 계단을 뚫어서 바로 오픈형 계단이어서 바로 지하층으로 연결돼 주민공동시설과 연결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네, 이런 식이 됐고요. 또 지하 1층에 가면 이것도 이제 그냥 근생 그 호텔에서 쓰는 구내 식당 같은 거였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지하 1층 이제 지상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여기서 지하 2층까지 또 내려가고요. 지하 2층까지 보이드된 이런 큰 계단형 라운지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 1층은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건데요. 공유 오피스도 되고 여기 회의실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여기는 스튜디오 촬영실로 지금 바꿔서 지금 여기 녹화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촬영실도 만들었고 이렇게 개별실들과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하 3층은 이렇게 그냥 별로 쓰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꾼 거죠. 지하 3층은 주민들만 쓰는 거의 주민 전용 공간 같은 거여서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전층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공유 주방이 있고요. 여기는 테이블 존, 식탁 존이고 여기는 소파 존, 여기는 거실처럼 뭐 바닥에 바닥 난방도 되고 뒹굴고 뭐 이런 거 공유 세탁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주거하는 거에 확장된 거실 같은 느낌으로 지하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형 이렇게 오픈된 데서는 반상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3차원 이미지인데 요 1층이 이제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이고요. 지하로 내려오면 지하 1층에 이렇게 계단과 지하로 한 층 더 내려갈 수 있고 여기 이제 노트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두 군데 있고 테이블, 회의실, 뭐 운영자 사무실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요. 한 층 더 내려오면 공유 주방, 식탁 존, 소파 존, 여기 계단 밑에 여기 거실 존, 공유 세탁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으로 싸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 실제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완공된 아남생활이라는 그 주거 공간이고요. 제가 이거 디자인할 때 처음에 되게 고민했던 거는 그 내부는 주거로 다 바꿔놨는데 외부가 호텔의 이미지를 어떻게 아닌 것처럼 만들까? 이게 주택으로서 변경된 상황을 만들려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리첸 카운티 호텔이라는 호텔이고 호텔 라운지고 뭐 편의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벽돌로 만들고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한켠 안으로 알코브로 이렇게 들어가서 입구를 형성하고 이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집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주는 형태로 만들었고 재료도 바꿨고 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주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1층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카페와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 유리로 문이 있는데 그걸 개방하면 바로 이렇게 오픈되게 되어 있는 1층의 카페 부분이 있고요. 지하로 바로 내려가면 지하로 내려갔을 때 여기 택배 보관함 같은 게 이쪽에 유리문 안쪽에 있고요. 또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과 오픈 계단이 있고 여기 노트북 존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여기 창작 생활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생활이라는 아남 생활 무슨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CI를 정리해서 쭉 그 공간에 대한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뭐 회의 같은 거 테이블 존이 있고요. 이쪽은 아까 실로 구분되어 있는 회의실 같은 게 있고요. 특히 또 여기 지하 공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벽면에 식물도 실제 식물인데요. 식물도 식재를 좀 하고 해서 조금은 쾌적해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인데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이 오픈된 공간을 통해서 한 공간처럼 이해될 수 있도록 여기 부분은 이제 대수선 공사를 통해서 슬라브도 오픈하고 뭐 슬라브 오픈한 데는 여기 방화 셔터 줘서 방화 구획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다 법규에 맞게 설치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수선 허가를 통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식탁하고 지하 2층에 있는 존이고요. 공유 주방이 있고요. 공유 주방에는 지금 화구가 6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요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식탁이 있고 소파 존 이렇게 넘어가는 대로 돼 있습니다. 공유 세탁이 있고 또 여기는 이쪽 화면 오른쪽 끝에 쪽에 이제 대형 TV가 있어서 거기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뭐 입주민들이 세탁기 돌리는 동안에 이 바닥에
바닥난방도 되니까 등 돌면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거 부분은 사실 여기가 이제 호텔일 때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화장실이 유리문으로 돼 있고 이 벽체도 유리로 돼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벽체로 바꿨고 문도 새로 달았고 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감재는 다 바꾸고 가구를 풍부하게 집어넣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옥상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에 이런 테이블하고 뭐 이렇게 어닝도 달고 그렇게 했고요. 이쪽에서 보면 북한산도 보이고 전방이 되게 좋습니다. 또 하나 한 영등포 아치스테인데요. 이거는 뭐 도면 없이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냥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긴 여의도 쪽으로 영등포에서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영등포에 있는 칸 호텔이라는 호텔을 안테나라는 회사에서 아치스테이라는 공간으로 주거로 변경한 공간입니다. 1층 부분에 호텔 로비가 있었는데 1,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1, 2층에 또 이런 계단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전체 입주자들이 모여서 하는 반상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행사도 개최하고 하려고 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공간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또 지하에 내려가면 공유 식당인데요.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기 영등포는 객실이 56객실이어서 조금 개수는 적은데 이렇게 식당 공간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지하 2층에는 또 세탁실이 있었고요. 또 스카이라운지라고 원래는 호텔에 여기 이제 럭셔리 룸이라고 그래서 복층형 호텔이 객실이 있었는데 여기를 그냥 주민 공용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용 시설 아랫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호텔 객실이 객실이 좀 작은 사이즈여서요. 14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정도 규모밖에 안 돼서 평소에는 이제 이런 데 나와서 뭐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거나 조금은 이렇게 방에만 머무르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이런 공유 공간을 좀 풍부하게 만들었고요. 옥상 중에 그러니까 최상층 중에 한 군데는 이렇게 B라운지라고 그래서 몇 명이서 모여서 여기 뭐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긴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치스테이는 원래 입주자의 50%를 예술인들을 뽑기로 했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자기 방을 작업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가구들도 특별히 제작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좀 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이렇게 제끼고 뭐 여기에 이재를 놓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가구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건축가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절차적으로. 먼저 프로젝트를 만나게 되면 대상지 물건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봐야 되고 주차제 수가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제 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 또 복도폭, 호텔하고 이 복도폭 봐야 되고 지역지구에 따라서 용도가 어디로 갈 건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건축법으로 갈 건지 주택법으로 가야 될 건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뭐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다 되는데 상업지구로 가게 되면 대부분 오피스텔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용도 용적제에 의해서 비주거 비율을 20%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주거를 20% 하게 되면 공특법 적용도 어렵고 LH에서 매입하는 기준에도 안 맞기 때문에 전체를 다 주거 시설로 하려면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적 기준들을 좀 검토해야 되고 또 대수선 사항이 있는지 또 장애인 관련한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의외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 관련한 것들도 좀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또 시공하게 되면 매입 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공을 하는지 뭐 전기나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도 호텔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고 가구 넣어야 되고 인터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 꼼꼼히 해서 그 최종 사용 승인 날 때까지 품질 점검 5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요. 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뜯어놓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호텔로만 본다면 지금 뭐
연구하시는 거는 호텔 이외에 다른 비주택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는 사례 발표가 호텔이니까 호텔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호텔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어진 호텔들이에요, 대부분. 그 호텔들을 주거로 바꾸려면 용적률이 이미 기준 용적률에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들을 여러 개 지금 검토한 것 중에 제가 두 개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두 개는 어떤 다른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남생활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이 300%에 와 있었고요. 3종이 250%니까 300%까지 인센티브 받아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남생활은 원래 최초에 허가받아서 완공됐을 때는 도생이었어요. 250% 플러스 서비스 면적으로 도생으로 있었던 건물이 호텔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서비스 면적을 전용으로 넣어서 300%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북구하고 협의해서 다시 도생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다시 넣어서 면적을 줄인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다시 250%에 맞춰준 거고요. 칸호텔 아티스테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건물이 두 동이었거든요. 메인 건물 아까 보셨던 메인 건물이 있고 옆에 별관이라고 해서 조그만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면 용적률이 딱 맞아지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용적률을 맞추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어디로 변경하게 되면 호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오버되는 게 문제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어 되게 오래된 거는 법규가 변경되면서 현행법규에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철거하거나 뭘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좀 오래된 건 용적률 다 안 찾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일부 증축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대수는 사실 이 문제가 뭐 다른 것들을 할 때마다 항상 힘들 텐데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특별법 기준으로 300제곱미터당 한 대로 굉장히 완화를 시켜준 거죠. 근데 주거로 바꾸게 되면 세대당 어쩌고 저쩌고가 되고 또 기숙사는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되는 거고 오피스텔은 공특법 적용하는 경우 세대당 0.3대까지 다운은 돼 있지만 이래도 호텔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관련 법규 일부 개정을 했는데 주택 건설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공특법으로 적용되는 주택에 한해서 차량 미소유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차대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즉 늘어나는 거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법이 지금 규정이 주택 건설 규칙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주차대수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도, 폭도, 호텔은 중복도가 1.5m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나 기숙사 오피스텔은 다 1.8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뭐 리모델링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이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공특법으로 매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주거 기준 14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적용할 거냐, 주택법을 적용할 거냐, 우리나라는 이게 법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주거지역은 30세대 미만, 상업지역은 300세대 미만까지 공동주택을 건축법 적용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이고요. 그거 아닌 건 이제 다 주택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주택법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택법 관련한 규칙이나 규정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걸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걸 따르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건 사업 승인 얻어서 주택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그 사업 시행자가 주택 임대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시행하는 게 되게 복잡해져서 이걸 주택법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건축법 기준에다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건축법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그런 기준에다 넣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 주거지역은 뭐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다 가능한데 상업지역은 오피스텔로만 가게 되더라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 관련해서는 구조안전진단, 소방방화 구획을 잘 정해야 되고 장애인 관련 뭐 장애인 워낙 까다로워서 이거 현행법규에 맞춰야 돼서 법이 계속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서 잘 고쳐야 되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에너지 절약 계획이라는 거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텔인 경우는 다 그 규모를 넘어가고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 단열선 변경이 없으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기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변경 상황을 맞춰줘야 문제가 없을 거고요. 요게 안 되는 경우 현행 법규에 맞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외벽에 있는 단열 성능이나 뭐 창호나 이런 것들이 다 성능이 현행 법규에 안 맞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의 양을 어디까지 정할 거고 어디까지 정한가에 따라서 법규 적용의 내용이 좀씩 달라지니까 그걸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뭐 LH 같은 경우 LH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맞추기가 신축인 경우 무조건 맞추면 되는데 리모델링인 경우 맞추기 불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과 불가능한 상황을 LH와 미리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 놓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게 이제 보일러, 그러니까 가스비하고 수도, 전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각 개별 세대로 분리해야 됩니다. 호텔은 이게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이걸 비용을 다 분리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이게 통합으로 멀티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요금을 다 부과하려면 전력계를 다 분리해서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다 철거하고 새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일단 가구는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인터폰, 이 인터폰도 뭐 처음에 설계할 땐 별거 아닌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객실 제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카드키 꽂고 해서 전체로 이제 통제하는 건데 이 장치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다 없애고 인터폰에서 현관에서 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설비도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시 설계를 꼼꼼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원래 철거를 해놓고 나면 뭐 안 보이는 것도 막 보이고 도면도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타라고 제가 목차에는 만들어놨는데 공유주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유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공유주거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사실 좋은 만남이 있는 생활 커뮤니티를 구성하자. 이게 공유주거라고 일단은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뭐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늘리는 거거든요. 세탁기 같은 경우도 공유로 쓰고 뭐 각종 이런 장비 같은 것도 공유로 쓰고 카쉐어링 뭐 이런 것도 쓰고 주거 공간이 작으면 공유 창고 공용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둬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미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늘려오려고 저는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안암 생활은 그거를 좀 더 넘어서는 것들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었고요. 그것이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게 이 안암 생활이라는 앱입니다. 입주자들은 다 이 앱을 가입하게 되고요. 이 앱에는 송이 경제라고 1원을 한 송이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선물 같은 걸 주거든요. 그 송이는 지하에 아까 이제 공유 식당에 가면 거기 공유 냉장고에 공유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혼자 사니까 수박 사기 되게 어려운데 수박 한 통을 사서 10개로 쪼갠 다음에 나 하나 먹고 한 개씩 컵에다 넣어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뭐 1,000원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넣어놓으면 거기 스티커 출력기도 다 있으니까 넣어놓으면 그리고 이제 이 앱에 그냥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QR코드로 딱 찍고 그러면 자기 송이 1,000송이 지급하고 이렇게 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스타 같은 거 해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파스타 3,000송이로 같이 할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재료 내가 다 사서 같이 만들어 먹고 둘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유 경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앱을 지금 사용하는 거고 처음에 입지했을 때 퀘스트 하면 퀘스트 선물로 뭐 천송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송이라는 건 내부에서 자기가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급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고요. 현금으로 자기가 구매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송이를 운영해서 돈을 벌 때마다 일정 부분을 또 이제 공용 기금으로 떼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이제 저희 코너로 만들어 놓는 건데 무료 나눔 기획 존을 통해서 이렇게 뭐 무료 나눔도 하고 또 이제 뭐 경매 같은 것도 지금 방송 스튜디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찍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소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관리자 측에서 여기에 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동기금 사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투표해서 뭐 이거 뭐 사다, 뭐 주방에 냄비 3개 더 구매 뭐 이런 것들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자치가 이루어지는 뭐 어떤 사람의 관리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우리 집이고 내 집인 것처럼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이런 아이템들을 넣고 있거든요. 네. 뭐 저는 건축가로서 저런 공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에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같이 운영자와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이 공간에 녹아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로는 썬랩의 헌승원 대표님께서 공간계획을 통한 사회적 건축가의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썬랩 건축사사무소 현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공간계획을 통한 사회적 건축가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청년 건축가 이 공모에 대한 내용이 단순히 설계 공모로서의 의미 그리고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의미를 넘어서서 청년 건축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건축가들 혹은 조경 전문가들이 어떤 의미로서 이런 공간 활동이라든지 환경을 고려한 이런 기획이나 디자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좀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 건축가라는 이 제도의 의미 자체도 이후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디벨롭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획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실질적인 사회 활동으로서의 건축 활동을 할 때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래 이 청년 건축가의 의미 자체는 건축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제 기대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건축 구조물의 공간적인 기능 그리고 건축 자체가 컨텐츠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었는데 실제 최근의 어떤 시대 변화와 사회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건물 자체가 가지는 컨텐츠로서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연적인 장치에 의해서 사실 이 공간들이 작동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장실을 만들어낼 때 화장실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화장실에 앉아서 검색을 한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만들어낼 때 혹은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결과적으로 기능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건축가들은 어떠한 공간적인 기획 그리고 컨텐츠와 결합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건축가들이 새로운 공간기획을 통한 역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수행할 수 없느냐를 떠나서 결국엔 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어떤 쓰임새를 만들 것이냐는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접근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가가 개인의 어떠한 인위적인 판단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발견하고 기능을 찾아내고 지속 가능성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구조물을 통한 장소성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첫 문구는 건축가의 일이 과연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의 집만 짓는 것일까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아키텍처 포 휴머니티의 카메론 싱글레어가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축물을 만들고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결국 공간적인 자원과 자본적인 자원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분한 자원들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한 고민들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공간적인 기획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포 휴머니티는 사실 최근에 아쉽게도 없어지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근 10년 넘게 전 세계 재난지역에 건축을 통한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만드는 행위, 우리는 그것들을 단순히 디자인하는 행위 혹은 그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로 보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참여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을 그 전 세계 재해진한 지역에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공간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공간 기획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사례분들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일본 사례입니다. UDS라는 디자인 설계 팀이고요. 이 팀도 90년대 초반부터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어낸 작업을 호텔과 연계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무인양품의 호텔 설계를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팀에서는 이런 호텔에 대한 디자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호텔에서 벌어지는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성을 이 호텔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지역 건점으로서의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가장 잘 아실 팀일 것 같은데요. JOH라고 해서 JOH는 모르더라도 아마 이 브랜드 B 매거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이 공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브랜드에 기반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잡지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직접적인 브랜드들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생활에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잡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JOH도 사실은 이 내부 구성원들이 건축가들로 구성된 팀 위주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 기획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한남동의 사운드 한남이라는 사례일 텐데요. 실제로 그것들을 시행해서부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운영 기획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 스틸북스라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서의 서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은 사례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뭐 지랩이라는 디자인 팀인데요. 이 팀은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 오래된 주택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스테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들에 대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주변의 자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팀이고요. 특히 제주도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단순히 이런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폴리오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지역의 다양한 디자인 스테이들을 소개하는 역할로서 실제로 그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발제하신 분이실 텐데요. 사이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입니다. 실제로 사이건축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공간계획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몇 년 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어쩌다 가게라는 홍대에 임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식당 업소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받아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가게들이라는 의미로서 가게를 만드는 그런 시행 프로젝트였지만 사실 그것들을 결국 공간화시키고 그렇게 모여진 장소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어쩌다 가게가 시리즈가 계속 여러 개가 나오고 어쩌다 책방, 뭐 어쩌다 산책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도시공간에서 자본 논리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나 환경에 의한 컨텐츠들을 모으는 장소로서의 의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바운더리스라는 팀인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랜드북이라는 웹페이지 플랫폼인데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내는 계획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법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 있는가가 사실은 건축가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무수히 많은 상황들을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검토한 내용이 끝까지 계획안까지 발전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무수한 땅을 검토하게 되는데 모든 사실 설계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규모들을 뭔가 클릭 한 번이면 바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 팀이 사실 구현을 어느 정도 해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랜드북에서는 어떤 필지 주변을 클릭하면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와 모델링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이 자체로서의 서비스 구조에서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건축을 하는 과정 안에서의 요인들조차도 우리는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공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환경을 만들어내는 툴 혹은 그런 철학적 고민, 객관적인 고민들 이외에도 좀 더 실질적이고 다른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재들은 사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혹은 어떤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영업을 한다든지 만들어내기 위해서이고 집을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진행되는 요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낯선 모델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수업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9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오른쪽에 표입니다. 이 9가지 다이어그램이 블록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은 어떤 니즈가 있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고 어떤 우리 자원이 필요하며 어떤 데서 우리는 수익을 얻고 어떤 데서 우리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계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기획을 할 때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공간적인 가치와 것들을 지속 가능성을 훨씬 더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사실 유튜브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널 볼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내에서 어디든 올라가면 사실 웬만한 데서는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아파트와 그리고 오래된 주택 주거 지역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실제로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활용도가 떨어진 하드웨어, 우리가 만든 결과적인 건물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으로써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구조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이번 설계 공모인 비주거에서 주거로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각색해서 우리는 장소화시킬 것인가, 공간화시킬 것인가, 작동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하드웨어들이 자체적인 기능을 떠나서 결국에 변화 가능한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컨텐츠, 주거라는 기능 혹은 그런 생활 컨텐츠의 의미로서 이번에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과연 요즘에 생긴 걸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4년 한 5년 전 기준이긴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실제로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는 75%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고쳐 쓰는 행위들도 이미 2004년, 2000년대 초반부터 충분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그런 행위들이 폭증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우리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 공간 기획자로서의 우리 건축가들은 아직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빈집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빈집을 매입해서 다른 방식으로 장소로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2017년 기준 빈집이 거의 10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집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엔 사회적인 개발 논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작동 기제들이 이미 사업성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미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건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것들을 다시 부시고 짓는 비용만큼의 활용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이 빈집들을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냐. 우리는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잡고 새롭게 만들어냈을 때 사업성을 가지고 이 빈집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간 환경으로서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재생이라는 건 사실 단순한 어떤 행위 결과가 아니고 시간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도시재생 혹은 이런 건물들을, 공간들을 재생한다라는 관점은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본다면 사실 그 공간, 그 구조물을 재활용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재활용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재활용되어지느냐. 그 컨텐츠로 재활용되어진 공간과 재활용, 그걸로써 만들어진 컨텐츠로서 그 장소가 혹은 그 주변의 지역이 회복되고 활용되기 시작하겠죠.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엔 재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과 관계들 좀 명확히 해야 지금 이번 프로젝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비주거로에서 주거로에서의 전환이라는 관점이 무언가 우리의 공간 환경을 재생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재생이라는 작업을 과정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가들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의미 외 이 외에도 그 공간이 어떻게 작동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단순히 어떤 컨텐츠가 어떤 업체가 입점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오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계속 지속가능하게 작동될 것인가, 그거는 컨텐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로서의 의미와 컨텐츠가 어떻게 잘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장소로서의 지속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공간기획이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공간기획의 예를 결과 중심보다는 사실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저희 주변에 널려있는 아주 열악한 공간, 고시원이라는 공간을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쉐어스란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고요. 고시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아주 열악한 최소한의 거처 개념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는 거기에 살기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것들의 그 고시원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사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방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고시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문제였어요.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건축가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고시원을 바꿔보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지역에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 저희가 사이트로 잡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고시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촌이라는 지역이었고요. 그 일때는 정말 말 그대로 고시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고시원의 열악함이라는 건 사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기사나 뉴스로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원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또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집이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고향처럼 여기는 어떤 오리지널티가 있는 집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단기간 거주하는 곳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 실제로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스펙트럼은 지금 단독주택에서부터 아파트, 이런 실질적인 주택에서부터 주택이라고 부르지 않는 용도, 사실 오피스텔도 원래는 업무시설에 속했었지만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고, 사실 레지던스라는 개념도 있고, 기숙사도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판잣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거처의 개념입니다. 고시원도 그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 주택에, 사실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곳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일을 누구도 저희한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들이 건축가들이 한번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의 공공적 의미를 가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의 이런 제안을 했죠. 이러한 도시 문제를 우리는 고시원이라는 도시 문제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사업 제안서를 제안을 통해서 결국엔 공공에서 연구 구조비를 얻어서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그 사용자한테 이 고시원을 우리가 이렇게 좋게 바꿔보겠다라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고시원이라는 어떤 공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결국엔 그 사용자들을 공공의 혜택을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결국엔 이런
삼각형 구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라든지 소유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물이 갖고 있는 건축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이런 공공적인 제안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원을 바꾸는 모토는 고시원을 아주 자세히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공간적으로만 효율적인 공유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집이라는 행태를 우리가 방이 있고 소위 말해서 LDK라고 표현하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런 구조를 여러 사람이 여러 공간들을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아주 닭장 같은 공간에서 화장실 한두 개 이런 것들을 아주 작은 주방을 공유하고 있었죠. 그럼 이런 공유주택의 성격을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공유주택의 모델로서 좀 전환해보자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쉐어스라는 이름으로 신림동의 고시촌 혹은 고시원에 대한 공간재생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시작하는 과정은 그런 프로젝트 사업 제안으로 출발을 해서 사실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청년 건축과 공모랑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떤 공공에서 이런 비주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공간들을 주거공간, 주거 모델로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어떤 제안을 제안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맥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과정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아까 첫 슬라이드 있었지만 30년짜리 프로젝트이긴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건물을 만들어내는 사업 구조 안에 들어가서 그 비용에 대한 융자를 받고 그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상환하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약 2년간 준비해서 2016년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와 분석들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여기에 살 사람들을 이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특히 고시촌 지역에서는 학생들, 취업준비생들, 공부하는 고시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청년이라는 바운더리라는 연령대로 묶거나 뭐 고시생이라는 어떤 우리가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타겟 표현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그 친구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니즈들을 수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군으로 좀 나눠서 타겟군들을 설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히 어떤 한 해 특정 건물을 고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신림동 고시촌 지역을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고시원을. 그리고 이 지역은 고시원이라는 곳은 사실 하나의 방이 온전한 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집이 수행할 수, 그 방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들을 지역에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지역의 분포라든지 고시원들의 분포 생활 편의시설들의 분포들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하나의 건물뿐만이 아니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서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고자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시처럼 설명을 좀 드린다면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으로 쓰는 전용 면적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복도라든지 계단으로 쓰는 그런 공용 면적의 비율이 고시원이라는 공간은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공유 면적을 늘리고 전용 면적을 줄이면서 그래서 집의 크기를 방의 크기를 많이 늘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면적을 늘려서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간적인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슈는 이제 과연 이제 공유주택에 적정한 공간 모델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몇 명이서 같이 모여서 살면 적당하고 무엇을 같이 쓰면 좋은가.
이것들은 사실 어떠한 로드맵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한 모델들을 테스트해보자는 차원으로 초기에 4개의 유닛 개념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디벨롭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닛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닛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작업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거주가 있던 사람들이 좀 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초의 시작을 토대로 저희가 보스턴에서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의 건물에 약 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작은 스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것들이 단순히 그 안에 공유 공간들을 하나의 건물에서 그 건물 사용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사용하고 인근에 있는 스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동네가 집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런 지역 활성화에 대한 개념으로 하드웨어들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고 지금 현재 약 5년째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건축가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요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팀들과 결합하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스스로도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팀들이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동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서의 역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장소로서의 의미가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지역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저기 원형으로 표현된 거점들에서 원형 바운더리가 약 150m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 표현으로는 슬리퍼 거리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에 내 집, 내 방 말고도 또 다른 곳이 있다면 그 동네에서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지역에 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신림동 고시촌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살게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의 첫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고시원이라는 공간 모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것들이 지역의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길 바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해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단순히 집을 공급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의 어떤 거점 공간이 되고 그리고 주택이라는 기능이 어떤 그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요. 결국 그들의 생활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거점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래밍들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케이스를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단순히 기획하고 디자인을 하는 걸 떠넘어서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시행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그것들에 대한 쌓이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드는데 공간을 기획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간을 기획하거나 혹은 운영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도시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으로 한 3, 4년 전에 발간되었습니다. 아마 시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건축가 공모가 단순히 건축가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만을 우리가 지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광 환경을 만들어내보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그 방식들이 꼭 우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실제로 이런 기획이나 운영 그리고 실제로 공간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건축가들의 역할이나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공모를 통해서 유익한 건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주거의 주거 전환을 통한 공간복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청년건축가 여러분께서도 공모전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월 10일 이후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질의는 받지 않으며 SH 도시연구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청년건축가 게시판을 통해서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세션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세션과 스튜디오 세션 모두 7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회 SH 청년건축가 설계 공모전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